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원시 생물을 잡으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외모가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긴말하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오는 날 비가 내려버려가지고 지금 비옷하고 모자 쓰고 지금 채집을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두근주아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지금 열심히 땅을 파겠다고 지금 옴이랑 삽을 하는데 오늘 찾는 거 중은 이제 전 세계 100여 종이 사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딱 한 종류 살고요. 일본에는 없는 그 친구입니다. 친구들을 찾으려면 이렇게 땅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장갑 끼고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촉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맨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물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물 같은데요? 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오, 야. 아하. 야, 지금 찾은 지 5분 만에 전대건물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전대건물이라는 건데, 이 거미줄 같이 생긴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 원시 생물 중 하나인데, 이거 나올 겁니다, 파면. 야, 하나 찾았다잉. 야, 잡아볼까요? 야, 비 오는 날에 뭐 하는 거냐? 아하. 자, 자, 일단 먼저 이 호미로 옆을 좀 다듬어 줄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누가 찾습니까? 진짜 이게 되게 편한 게 모래역이라 비가도 좀 그래 수월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표본 이런 거 곤충 사체 같은 게 있죠? 맞나요? 오, 뭐야 이거. 우와! 오 마이 갓! 아니 파실래요? 아 뭐요? 야,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많이 없어서 매니아층들은 이 친구들을 뭐 여기 키우고 구멍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안 좋아하시는 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좀 이거를 너무 이제 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번식을 해서 조금 나중에 채집지에 많이 방생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없나요? 집 나갔나요? 혹시나 이게 수컷의 전대그물이면 지금이 번식철이어가지고 수컷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 오자마자 보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전대그물 맞고 그 거미의 흔적은 맞아요. 근데 나갔어요, 집을. 보시면은 보통 거미줄은 이렇게 물이 많이 모이죠. 아마 전대그물도 아마 물이 고여있을 거예요. 이슬비처럼 내렸기 때문에. 오, 뭔지 느낌이 좋아요. 와,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살모사 있네요, 여러분. 아기 뱀인데 쫄아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여기 큰 거 하나 있고요. 이쪽에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전대그물. 근데 보면 딱 티가 나죠? 물 비가 내리니까 더 찾기 쉬운 거 같은데. 사실 버섯 같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버섯처럼 생겼죠? 버섯인가?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좀 치우고. 근데 전대거물인 게 확실하려면은 여기 이제 곤충의 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친구들이 사냥을 하고 먹고 나서 뱉어내는 거죠, 쓰레기를. 위로 뱉어냅니다. 사체 있나요? 여기 딱정벌레 껍데기들이 있네요, 이쪽. 있네. 맞네. 오 마이 갓! 오! 자, 일단은 위치를 좀 파악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잘 봐줘야 돼요, 이런 거 파는 것도. 근데 잘 찾아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흙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물에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오야 딱 뚫렸어요. 오, 이거 100%다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오 수컷 들어있다, 수컷 들어있다. 깜짝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쁘다고 하는 거미 중에 속해 있어가지고 일본이나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찾았어요. 와, 대박. 이거를 삽으로 해서 한 번에 파서 보여드리죠. 근데 잘 파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깊게 있다고는 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식물들 뿌리가 있어가지고. 오, 나왔습니다. 오, 사. 오, 스쿼시 옆으로 도망치는데요? 오, 우와. 와, 진짜 예쁘네. 오, 암컷도 여기 있어요. 여기 숨어 있는데 우선 수컷 먼저 통에 넣고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엉덩이가 좀 큰 거 봐서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인데 벌써 암컷이랑 합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미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100종 중에 우리나라 딱 한 종 있다는 추운 거미입니다. 추운 거미 수컷. 야, 여기 암컷. 와, 여기. 오, 암컷 엄청 커요. 와, 성체 해가지고 한 쌍 있는데 암컷같이 발견을 했고 지금이 딱 번식철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쌍이 같이 있었나 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수컷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거미를 잡을 줄이야. 자, 지금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게 암컷, 위에 있는 게 수컷인데요. 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색깔이 이쁘진 않아요. 원래 암컷이랑 색깔이 똑같은데 번식이 되는 바로 수컷 완성체가 됐을 때 이렇게 색깔이 이뻐지는 겁니다. 네,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인데 이번에 이란에서 신종이 하나 또 죽은 거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랑 완벽하게 다르게 생겼죠? 무튼 채집 완료. 와, 근데 진짜 비가 와서 오히려 지금 채집하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 좀 아까 버섯처럼 막 특이하게 보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비 올 때 채집을 한다는 생각을 일절 못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보이시죠? 이게 딱 여기 보이네. 이야, 이번에 제가 우와 뭐야, 불이 왜 이렇게 커요? 잠깐만요.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아, 이거 싱크홀 아니에요 이거? 야, 옆에 바로 저기 뭐 움직였는데? 여기 구멍이 왜 있죠? 구멍이 파여 있어요. 아까 안에서 뭐가 움직였거든요? 안에서 뭐가 막 움직여서 도망갔는데? 그거 뜯을게요 그냥. 나왔습니다. 암컷이 떨어졌어요. 아, 여기 지금 현재 수컷은 없고 우선 암컷이 나왔는데 자, 암컷을 빼볼게요. 암컷이 진짜 엄청 크네요. 오, 알았어, 나옵니다. 와, 엄청 크죠? 여러분들 이런 거미는 사실 태어나면서 한 번쯤 보신 적 없으시죠? 타란툴라 딱 빛깔이네요. 그 니겔멈이라는 타란툴라가 있는데 그런 친구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수컷. 지금 수컷 나왔어요. 여기 암컷도 있나 보다. 임시집 아니에요 이거 수컷? 와, 멋있다.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작은 피규어 같지 않나요? 이게 진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비주얼 때문에 입양하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너무 아쉬운 종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볼 때마다 감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집 완료 종료하였습니다. 이 친구까지만 데려가면 되겠다. 두상 끝. 자, 이제 여러분들 사육 세팅하면서 이제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이번에 비 오면서 잡을 수 있을지 좀 두근두근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지금 잡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마 수컷이 숨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수컷 완성체 친구 한 마리랑 이 구석탱이 엉덩이만 있는 얼굴을 숨기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세팅을 하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슬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나서 굴 안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합사를 지금 당장 해놓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어서 합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좀 작은 통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기가 좀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육 환경지에서 제가 조금씩 채취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지푸라기니 모니 뭐 있는데 우선은 말할 거 없이 바로 세팅 들어갈게요. 자, 이 모래를 천에 깔아줍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건데 그렇게 그 생각하셨으면 바로 성공. 왜냐면 채집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 채집지는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풀이 막 무성하게 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비슷하게 연출시키느라 해봤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좋은 거미가 굴을 5cm에서 10cm 깊게는 15cm까지 파는데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살짝만 이렇게 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운 거미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요. 전대그물은 이제 채집지에 제가 챙겨왔습니다. 이 전대그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다가 이렇게 떨궈 놓으면 좀 더 좋을 거고요. 여기 이제 주운 거미 친구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어휴, 떨어져라. 친구야. 오케이.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암컷도 넣어주면 됩니다. 친구야, 나와봐. 네, 흙 다 떨어지고 떨어지면 집 망했죠? 자, 그래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이쁜 친구를 오늘 자연에서 또 만나보게 되었는데 재작년에 가서 채집을 했다가 작년에 안 갔다가 올해 처음으로 갔고 이 친구들은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개까지 알을 낳고 무튼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발색 보면은 머리가 약간 푸른 색깔도 좀 돌고 굉장히 신기한 발색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색깔이 이쁜 거고 이 친구들도 탈피한 지 좀 오래되면은 색깔이 되게 탁해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좀 서늘한 걸 좋아해서 20도에서 24도 정도고요.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 시점에는 땅을 더 깊숙이 파서 들어가서 지낸다고 합니다. 무튼 오늘은 거의 5cm급 땅 살짝만 팠는데도 채집이 될 정도였으니까 더울 때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암컷이 적응하고 거미줄 치고 약 일주일 뒤부터 조그만 깃두람이나 메뚜기 이런 걸 잡아서 넣어주다 보면은 친구들이 알아서 잘 먹거든요. 그 상태에서 짝짓기를 했다는 가정하에 1, 2개월 정도 있으면 산란을 했을 거란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먹이가 사라지지 않거나 그러면은 아 안에서 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는 세팅할 때만 구경할 수 있지 흙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사육을 해야 되고 나중에 유치가 되었을 때는 또 그때 당시에 또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채집부터 사육 세팅까지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산란하면 그때 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와, 이 친구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핸들링을 하는 건데 제 손에 거미줄을 바로 쏴버리네요. 야, 거미줄 다른 데 써. 들어가. 힘 이상한 데 쓰지 말고 내려가. 야.